아, 드디어 시작합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붙고 내려가는 세트 타이스에 곧바로 일어납니다. 자, 다시 내려가요. 하지만, 네. 자, 지금 사이드. 자, 네. 오! 네. 다음에 엔터. 아, 흔들립니다. 급히. 자, 이거 뒤를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파운딩. 연타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김태희 선수. 네. 좀 휘청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내려갈 때 오히려 넘어지고 있는 세트 타이스. 네. 옆으로 몸 돌리는 세크 타이틀. 아, 타이틀 선수 끝까지 버팁니다. 자, 기세를 잡은 김태희. 자, 안면쪽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추월 발생. 네,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김태희 선수! 김태희! 경기는 끝! 이겨냅니다! 김태희!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파운딩을 끝까지 꽂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태희 선수! 아, 네, 대단합니다. 네. 아, 이번 경기 엄청났습니다, 진짜. 김태인이 코리안 필러를 제압합니다. 마무리까지 엄청났던 로뎁시 068 메인 이벤트 헤비급 타이틀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다 일어날 정도로 아, 엄청났습니다. 네. 대한민국 로뎁시 김태인진 소속의 김태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헤비급 타이틀전 승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김태희입니다. 서로의 강함을 또 인정을 해주는 게 맞죠. 네. 네. 두 선수 다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 정말 메인 이벤트에 걸맞은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헤비급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 두 체급 동시 석권의 성공을 하게 된 김태희 선수입니다.